자, 2018년도 7월 25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 이제 판다몰 카페에서 그동안에 2주일 동안 선물 옵션 방송을 시작을 했죠. 자, 시작하고 난 다음에 지난 2주일 동안에 단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고 매일 방송을 청취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주식을 그동안에 주식 투자를 꾸준하게 운영을 했던 아미타북님이 어제 이제 15일 동안 단한 번도 투자를 하지 않고 방송만 청취를 계속 했습니다. 방송 청취를 하면서 이제 붉은 태양이 방송하는 스타일을 나름대로 인지를 하고 습득을 하고 난 다음에 어제 처음 실전 투자를 들어갔는데요. 어제 실전 투자 들어가서 해외 선물에서 137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7월 24일이죠. 자, 목록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목록을 보면 여기 아미타붕 해외 선물방에서 어제 첫 수익이 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S&P에서 어제 강한 상승장이 나왔다. 붉은 태양님께서 장 초반에 채팅창에 현재의 상황, 그 다음에 진입구간, 청산값, 손절값 모두 말씀해 주셨다. 자, 어제 목표가를 830을 잡은 거죠. 2830. 신고가 갱신 구간인데 중간에서 아미타봉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자, 붉은 태양님, S&P가 꼭지 목표가가 오늘 신고가 갱신을 하는 구간인데 꼭지 목표가가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죠. 야, 내가 미국 월가 작전 세력도 아니고 금융가에서 내가 연봉을 수조를 받고 있는 그런 임원도 아닌데 S&P가 오늘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아미타붕이가 형님은 왠지 오늘 목표가가 얼마까지 나갈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아무 소리 안 하고 장이나 신경 써라. 중간중간마다 목표가를 설정을 해주마. 그렇게 해서 이제 S&P가 2830까지 홀딩을 했죠. 자, 홀딩을 하는 구간에 구간구간마다 5분 안에 올라간다, 3분 안에 올라간다, 15분 안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방송을 했었던 그 자료를 어제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동영상으로 녹음을 해서 두 건을 제가 오픈을 어제에 처음 했습니다. 처음 했는데 뭐 사실 그렇잖아요. S&P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목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어제 2830까지 홀딩해라. 그렇게 해서 어제 아주 강한 반등이 왔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채팅물에 전부 다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아무튼 아미타붕이가 2주일 동안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고 붉은 태양이 방송하는 리딩을 지난 2주일 동안에 계속 청취를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확신을 갖게 되고 어제 시간이 나면서 첫 거래를 했습니다. 자, 첫 거래를 해서 1378달러 아주 미국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중간중간마다 붉은 태양님의 진입 신호에 따라서 들어가서 큰 수익을 냈었지만
마음대로 급하게 진입 손절을 하면서 수익을 조금 줄였다. 조급함 때문에 실수를 한것 같다. 자, 아무튼 이런 내용으로 어제 좋게 수익을 잘 내서요. 아미타북님이 어제 첫 거래에 137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있는 카페는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기업 대표 쇼핑몰 판다몰 카페입니다. 자, 제가 하루 만 원, 시급 1250원을 받고 S&P, 그 다음에 나스닥 해외 선물 리딩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작한 지 3주일째 되고 있습니다. 자, 3주일째 저희 카페에 많은 분들이 초보자가 뭐 90%입니다. 초보자가 90%인데 지금 열심히 잘 배우면서 수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해외 선물이 굉장히 무섭고 어렵고 그렇지만 또 매력 있는 곳이잖아요. 이 시장이라는 곳이 방향만 잘 읽으면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 투자를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번, 버는 건 정말 우습게 돈을 버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간혹 해외 선물, 그 다음에 국내 선물을 그냥 뭐 노름 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노름으로 생각을 하든, 뭐, 그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지만, 돈을 벌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큰 돈을 매일 벌수 있는 영원한 직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돈을 벌수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은 터득하셔야 됩니다. 자, 직장 생활,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노후 대책서부터 시작해서 정규직, 비정규직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연일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 것에서 해방이 돼서 꾸준한 수익을 내면서 직장 걱정 없이, 그다음에 일거리 걱정 없이 편안하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아니다. 남들은 99%가 선물, 해외 선물 옵션을 투자를 하면 쫄딱 망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나에게 기회가 될수 있는 곳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망의 불빛을 찾으셔야 됩니다.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돈을 버는 방법을 터득하시면 됩니다. 배우시면 됩니다. 공부하시면 이 시장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매일 수십,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벌수 있는 곳이 이곳이다. 발상의 전환을 하실 줄 알아야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막연한 떼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지식을 토대로 돈을 벌수 있는 곳이 바로 선물 옵션 시장이다라는 거꼭 잊지 마시고, 노력한 자만이 이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시장이 매일 열리고 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국민의 주인이다. 국민기업 대표 쇼핑몰에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로 인해서 이런 지식을 터득하고
미래를 준비하실 분,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시고요. 자, 방송 중인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작정 전화하지 마시고요. 문자로 먼저 간단하게 방송 청취 의견을 보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요, 네이버 쪽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진정성이 있고 꼭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신 분들은 제가 선별을 해서 방송 참여에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